첫날 아침에 내가 떠나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때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삼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를 여기지 않고 이것들을 다 그 기쁨으로 다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 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 요한복음 17장 계속합니다. 자, 1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산황 카피톨로 17 베르고 13 13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함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는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올림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다가 사람들 데려와서 이제 붙잡히면 이제 뭐 제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 기도를 하는데 소리 내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한 거죠. 자, 이 주님의 그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뭐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세상에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기쁨이 없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없으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그 땅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 땅은 악한 현 세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이죠. 그 사람이 그 페르시아 왕 밑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는 기쁨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다 쳐들어야 되고 성이 무너지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리 그가 좋은 자리에 있었어도 기쁨이 없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제가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또 전도생활까지 하면 2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기쁨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뭐 자녀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핍박받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믿음이라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건 이 악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하던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믿음이 별로 없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걸 보잖아요.
속이 상하죠? 근데 괜찮아요. 그들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지 나는 괜찮아요.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도록 10도 못 갔죠? 그렇죠? 그래도 몸이 아파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은 주님의 그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가늠 한번 해가지고 평생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요. 자녀들이 자기 아내를 막 그냥 겁탈하라고 대낮에. 그래도 그가 기도로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다. 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면은 의인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하물며 악한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행한 대로 복을 받아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 그거를 지금 자녀들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저는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그것도 충만해야 돼요. 다른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할 거니까. 다 해결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 많이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는 짓거리 보면 옛날 내가 한 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그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은 옛날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도 아프게 했고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렇게 한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참 겸손하게 낮아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와도 다 품고 싶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별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감사해요. 그래야만 진리의 말씀을 삼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그 편한 자리를 다 마다하고 그 왕, 아하수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를 했어요. 이건 반역이다 그러면서 그 큰 나라, 페르시아 같은 나라에 잘 보이려고 반역을 했죠. 그래도 그는 꿋꿋하게 그걸 이루고 나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복된 거기에서 막 울 때 울지 말아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왜? 주를 기뻐함이 너의 능력이 됩니다. 응? 울지 말아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도 Joy of the Lord is thy strength, your strength로 했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 된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또 맹수에게 물려 죽고 찢겨 죽고 또 중세에 또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기쁨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것처럼 그 기쁨이 있으니까 이 몸이 찢어지는 것도 못 느꼈대요. 너무 뜨뜻하다고 그랬대요. 불을 더 떼라고 그랬대요. 이게 주님의 기쁨이 너의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겉에 육신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견뎠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이거는 이 기쁨은 영원 무궁한 기쁨인데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 기쁨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부터록 있나이다. 주님께서 이미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기쁨, 히브리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수치를 견디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는 직업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뭐죠? 죽기만 하면 그냥 영생체가 되는 거죠. 이거 이게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 숨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하늘에 가요. 주님을 만난다고요. 이게 기쁨 안에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그 기쁨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문제 또 나와요. 그냥 문제는 내버려 버려야 돼요. 주님께 맡겨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냥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 수고 안 해요. 우리 앞에 갖다 놓은 문제는 사단이 갖다 놓은 거죠. 그걸 가지고 염려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사라지고 사단의 영으로 충만이 돼가지고 슬픔이 오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 가진가, 원해 어떻게 나눠 가진가. 첫째로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8절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 안에 소망이 있죠. 그 말씀 안에 우리 믿음이 있죠. 그 말씀 안에 조만간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만큼 주님 앞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신경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보게 되면은 기쁘죠. 그런데 이제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워요. 참 마음이 여리고 안타까워요. 자식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은 괜찮아요. 자기 자신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막 기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하나 문제가 없어요. 옛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니까 막 핍박하니까 신발에는 먼지를 떨면서 기쁨으로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갔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그 기쁨이 충만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기쁨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못 왔죠. 교회 사람들을 몇 명을 채우려고 목표를 했으면 저는 이미 다 쓰러졌죠. 그러나 상관이 없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야 되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돼요. 아주 뭐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 사람이 많아도 주님이 여기 함께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두세 사람만 모여있어도 바로 주님의 기쁨이 있으면 주님이 하라는 거 하게 되면 기쁨이 있어가지고 모두를 이길 수 있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예수님과 거듭난 사람은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 세상하고 상관,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본향이 되는 거죠. 하늘이 우리 본향이 되는 거죠. 우리 육신적인 무슨 뭐 충청도 본향이 아니라 그게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 본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거 있으면 기쁨이 넘치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시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있죠. 깨끗하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몸도 깨끗하고 옷도 깨끗하고 머리도 깨끗하고 그러면 기쁨이 오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씻어줍니다. 씻어줘가지고 기쁨이 오죠. 샤워를 안 하다가 며칠 안 하다가 샤워하고 탁 하면 얼마나 기뻐요?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샤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샤워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옛날 한국에서야 뭐 못 살았으니까는
목욕 한번 못하다가 한 달 정도 돼서 목욕탕 가서 다 때밀고 오면 그렇게 날아갈 것 같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좀 문화가 발전하고 한국이 잘 살고 아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뜨거운 물 나오니까 매일 샤워를 하니까 그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니까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다. 자, 그 영광,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영광, 주님을 만나는 영광. 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죠. 그러면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라는 거는 뭡니까? 주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주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말을 하는데 사람하고 하는 말 시간하고 주님하고 말하는 시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하고 한 5분 말하고 사람하고 몇 시간 말하면 그건 뭐 잘못됐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지만은 아버지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 충만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자도 살리고 마귀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상대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돼요. 같이 대화하면서 살아요. 그분하고 대화하면은 옛날 술래미 여인이 솔로몬하고 대화할 때 예루살렘에 딸다가 시끄럽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우리 남편하고 있다. 주님과 대화하면 말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 말에 신경 쓸 수 없어요. 사람. 우리 전도서 금요일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요즘 세상이 왜 문제가 됐느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자꾸 알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뭘까지 만들었다 그러세요? 도청 기술까지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모든 이 나라별로 뭐 모든 게 도청을 해가지고요. 그냥 모르면 되는데 도청하다 보니까 거슬린 말을 듣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도청도 한다고. 그 들어봐야 별로 좋은 얘기 없거든요. 아니 뭐 나라님도 뒤에서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해도 그거 다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전에서 보니까 너희도 남에게 남을 없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똑같다. 피장 파장이다. 들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네가 말하는 거 안 들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알려고 하지 말아라. 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뭐가 나와요? 우리 한번 금요일에 못 나오신 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23절, 24절, 아, 21절, 22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하지 말라.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네가 들을까 하느라 너 자신도 자주 그와 같이 남을 저주했던 것을 네 마음이 아느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요즘에 이 문제가 셀폰이 문제예요. 셀폰이. 셀폰이 문제.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그때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그분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분과 대화가 기도예요. 뭐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건 주님 그래도 돼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에게 평안 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달라는 건 간구이죠. 기도는 주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마다 와가지고 한 시간씩 재롱을 떨고 아 정말 감사해요. 아유 나를 키워줘서 감사해요. 한 시간이 아니라 난 5분만 그렇게 해도 난리가 날 거야. 막 기뻐가지고
1분도 안 하니까 요즘에.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저도 어릴 때 뭐 자꾸 사달라는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야, 나 어릴 때 말이야. 그때 그 왕자표 고무신이 있었잖아요. 그 신발 사달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그러면 야, 나 어릴 때 말이야. 집신 신고 다녔어. 그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싫었다고.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뭐 달라고 그러면 야, 나 어릴 때 이런 거 없었어. 애들이 싫어한다고요. 그건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길이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세상은 깜깜하지요. 말씀이라는 것 한 길밖에 없어요. 빛이 하나밖에 없거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안에 있어야지 이 벗어나 오프터 출액하게 되면은 출액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깜깜하고 뱀과 정관이 있으면 물립니다.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너지 않으니까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교회 와서 그냥 리처 종교 얘기하고 가면 이제 밀어받고 아 그래도 하나님한테 인사를 했으니까 이제 나 복 주시겠지 이거 사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세상 통치자 마귀는 진리를 대적하는 존재예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 100%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싫어해요. 옛날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그랬죠? 주님이 대답도 안 했죠? 아마 빌라도가 여기 와서 나한테 물은다. 어,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빌라도야. 회개해내 그럴 것 같아. 근데 주님은 너무 기가 막혀서 알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알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요즘 진리를 알려고 그러진 않아요. 어, 나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어? 그러고 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증거죠.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들을 들어가서.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다 사람만 떠드는 소리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지가 옳다고 그래요. 다 지가 옳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옳지 어떻게 지가 옳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생의 사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까 얘기 들으니까 뭐 제주도 도지사가 그 도민들이 뭐 무슨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절을 안 했대. 그 왜 안 하냐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대.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 같아. 그 정도로 했다면 도지사가 절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 가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기적이야. 뭐 김영삼 대통령도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그냥 좀 대통령이 됐고 저축은교회에서 장로를 시켜준다니까 그 뭐 대통령이 장로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목사는 안 되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 기도시키지 마시오. 그랬대잖아.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 중형교에서 같이 장로됐던 목사, 분이 그 목사된 분이 나한테 직접 얘기해 줬다. 이런 시대죠. 우리는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했었어요.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랬죠. 지금은 영적으로 벌써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구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세상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몸은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 영혼이 좀 위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현 세상에서 빠져나온 거죠. 우리 갈라디아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건너 사람이 아니에요. 건너 사람이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죠. 세상에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세상을 구경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아, 얘들 이러는 거야. 그대로 큰일 나겠구나. 아이고, 저거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TV 보고 뉴스를 봐도 그래요. 아유, 저 사람도 참 몰라서 그랬지.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구경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거기 들어가서, 아, 저 사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뭐. 아이고, 참 안타깝죠.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와 평강의 기쁨이에요. 진정 기쁨이에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지구에는 도표 잘 보세요. 강의한 내용하고 성경학교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다는 게 확이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죠. 엑소도스 했죠. 나온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이집트, 이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건넜잖아요. 침례받은 거예요, 물론. 물론 침례받고 광야에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지금. 세상 광야 같은 하늘에서 내려준 거 외에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이에요. 어? 그래서 스테반은 설교하면서 광야교, 우리 조상이 광야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광야교회에요 지금. 뱀과 전갈이 많죠. 자, 2장 보게 되면 40절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말, 다른 말로 증거하고 공부해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죠. 침례를 받더라. 그래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들었다. 3,000명이지만 그들은 하나가 됐어요. 지금 교회하고 달라요. 하나가 된 교회는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라고. 그게 신부예요, 신부.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전체적으로 하나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신부가 아니에요.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으라.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옛날 거 없어요. 옛날은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건너 사람 건 아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라. 시민권이 우리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정치인들 이런 사람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평안히 살도록 좀 말썽 좀 안 피우고 좀 우리가 평안히 전도하다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 복달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대통령 복을 주시옵소서, 뭐 국회의원 복,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 성도들이 평안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저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데 그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게 되면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출신이라. 그분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혈과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교회에서 또 얘기하지만 형제 자매라는 거 있죠. 목사님, 뭐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보다 형제 자매라는 말이 더 높은 계급이라고요.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 그리고 그냥 사람들 기분 맞춰주려고 매년마다 권사시키고 장로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전부가 다 계급 있는 사람만 있어 교회에. 막 치고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형제자매는 건 주님의 형제예요. 주님의 참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내 형제자매냐? 마리아나 무슨 뭐 그 밑에 그 동생들 이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둘째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 첫째 사람은 아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다시 성령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돼서 거기가 본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무슨 뭐 서울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거는 옛날 거고 진짜 고향은 하늘이에요. 근데 고향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고 싶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향의 모습이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환상 좋아하는 사람 보고 그래요. 아, 저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환상인데요. 성경을 보면 환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뭘 자꾸 보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갖다 보여주지. 성경이 다 있는데 얼마나 뭐 이게 한 권 책이지만 이 안에 이거 엄청난 거거든. 이 안에 첫째는 거듭나자 안에서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듭날 때로도 게을러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났으면 밀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유식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들이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게 지금 반복을 못 하잖아요. 제가 반복을 못 해요. 킹잼스 학교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막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막 기다리고 막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고 뭐 그럼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더 그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막 기쁘고 그런 거 우리 식사 때도 그런 대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모스 한번 볼까요? 아모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몇 절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앞으로 나타날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했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막 혼절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그걸 느껴요. 젊은이들이 지금 들어왔잖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말씀을 삼해가지고 막 그냥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쑥 들어가니까 그냥 살아난 거예요. 지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에? 이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막 쑥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 젊은이들이 막 교회를 막 그냥 붕시켜야 돼, 앞으로. 원래 그 LA 교회에서도 그런 비전을 보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 보면은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어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돼야 돼요. 옛날 주님이 이 땅에 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람이 합해진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아니에요. I'm nothing. I am nothing. Christ가 전부고 나는 nothing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분이 말씀이니까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그럼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보는 거죠. 수가 성령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수를 달라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죠. 15절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옵니다. 이 약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베드로도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위험하죠. 악에서 보호.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너 이렇게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니까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유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거예요, 지금. 어떤 중보를 하신다는 걸 미리 기도로 알려주셨죠. 알려주시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몸을 대는 게 아니죠.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거듭난 사람은 순간적으로 기쁨을 맛봐요. 환희. 환희를 맛봐요. 그 다음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좀 멘토 목사님 피로 구만 목사도 구원 받는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다녀나가가지고 종을 막 치면서 I'm saved, I'm saved 그랬대. 저도 그랬어요. 밤 12시 돼서 구원 받았거든요. 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날부터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못 참는 거야. 내가 이거 못 참는 거야. 근데 참 이상해. 주님이 안에 들어오셨는데 요즘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퀘션이 그거예요. 주님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참아요? 입만 열면 주님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을 욕하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죠?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까?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 주님,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말 한마디도 무서운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감사가 안 나올 때겠죠. 그럴 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주여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서 알고 믿으면 이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가 뭐죠? 그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야,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기도를 했대요. 앞으로 15년 정도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근데 어디서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주님만 신뢰하고 그를 따르라 이런 찬송이 나오더래요. 저도 아마 구원 받았을 때 구원 받고 난 다음에 20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얘기해 주셨으면 아마 까물어졌을 거예요. 못 견뎠을 거예요. 전혀 얘기 안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대개 얘기하는 부분은 이거는 한 번은 할 수 있지 두 번 할까 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까 오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수백 명 있는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수없이 많은데 목사님을 사례를 안 준대. 전도사들은 다 주고 목사님을 사례를 안 준대.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장로라고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왜 장로 앉아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겁나지 않았으니까. 겁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기쁨을 간직해야 되고 항상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도 있죠. 다 물러가. 전 그래 우리 자식들이 내가 휴가 된 다음에 저들 환란 가서 목이 잘려 죽기 전에 구원 받아도 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알거든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거듭나면 비춰요. 거듭나는 주님의 말씀을 미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 툭 튀어나가 왕! 하죠, 왜? 너무 기뻐 그런 거예요. 하물며. 성령이 나를 낳는데, 그게 안 기뻐요.
세상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 거듭나면. 너무나 다른 영이 많고 사단도 성령을 흉내내고 사람의 영도 성령을 흉내내고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500명이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한 걸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따 끝까지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럼 380명이 어디 갔어요? 주님 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120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오실 가까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정말 내 거는 다 없애버리고 내 문제, 뭐 자녀 문제, 교회 문제, 뭐 사업 문제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셔야 된다 여러분 하면 네. 기도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집에서 말씀 보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라고 또 듣고 말씀을 듣고 여기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해보시면 이 말씀 안에 소망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마음의 슬픔도 없어져요. 제가 그렇게 견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친구하는 거예요. 저희 딸은 40이 다 돼서 지금 몸이 아주 아프거든요. 응? 뭐 시집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그래 평생을 나와 같이 살면서 얘가 거듭나면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 거가 아니거든. 주님의 거거든. 난 다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문제를 내놓고 내가 이 기쁨으로 보는 것은 이겼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죠, 여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뭐 슬픔 같은 거, 이거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그 기쁨을 뺏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과 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라. 그 육체 가시를 가지고 제거해달라고 할 때 세 번 간구했을 때 네 은혜가 지금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온전해진 것을 모르네. 우리가 약해졌을 때 문제 때문에 약해졌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 보면 두려운 영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 생각이 건전해져요. 영적으로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운 걸 자꾸 주죠. 그때 기도하잖아요.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부흥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이 부흥해야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개인이 부흥해가지고 기쁨이 넘쳐야만 여기 오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벌써 압니다 여러분. 처음 오는 사람 보다 탁 느껴요.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운명체에요. 우리가 한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사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빠지고 전부 같이 가기를 원해요. 모든 걸 이겨내고 저도 지금 21년을 여기 있잖아요. 제가 당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지고요 사람들 막 데려나가고 전화 걸어요. 목사님 교회 문 닫았죠? 이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진 않았는데 언젠간 알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망을 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문 닫냐 이마. 사탄 몰라라 그러죠. 이런 일이 말해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 마귀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주신 메시지는 나의 기쁨이 내가 이곳에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주일 설교 들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고 일주일 내내 이 기쁨을 더 크게 하고 또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다시 찾으시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모인 거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권한 받고 박해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는데도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수치를 견디시고
또한 모든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든 곧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합당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삼켜 이기고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의 기쁨으로 채울 때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이기고 주님의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